제2의식 다음 금요일입니다. 3월 4일이고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하는데 그 단식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요, 늘 두렵고 하는 것들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치료하는 것들은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째 단식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걱정도 많아요. 그죠? 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분명히 에고를 움직여서 그럴 겁니다. 에고. 에고는 기분이 상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에고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조건 지어진 마음들. 에고가 기분이 상하거나 어떤 것을 봤을 때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지하는 것들, 이 비교와 판단이 모든 두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조건 지어진 마음, 이런 것들은 종종 두려움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 즉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정한 시선, 진정한 직관, 진정한 직관의 근원적인 현존 안에서 내 존재, 내 의식, 그 안에서 발생하는 더 깊은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행동을 인도할 것을 예수님은 촉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더 깊은 감정은 뭡니까? 단식에 대한 깊은 감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독소죠. 5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거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자각, 그것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치유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에고는 기분이 상한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에고는 모든 개념들, 모든 시선들을 비교와 판단으로, 저지로 드러나면서 양을 원해요. 오늘 세례자 요한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많이. 에고는 양을 원해요. 양. 보이는 그대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양을 원합니다. 하지만 영은요, 질을 원합니다. 질. 한 번 해도 참 단식.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그러한 단식의 기준을 말합니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단식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기쁨인데 왜 슬픔의 단식을 표현하느냐. 하지만 신랑이 뺏길 날이 올까라는 거죠. 그것도 현재죠. 그 현재. 신랑이 뺏길 그 현재를 가보면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에 느끼면 뺏기는 현재의 날이 오면 그들도 단식한다. 존재의 시선은 내 마음의 지금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 순간의 자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차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많은 걱정거리들은 현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걱정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걱정은 필요한 척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들을 감복합니다.